이건 보면은 지나간 지가 한 일주일 이상이 된 것 같고요. 여기 수시로 사람들이 다니는 것 같네요. 아유, 이거 봐요. 진달래가. 진달래가 폈네요. 안녕하세요. 노로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와, 오늘 이 초입에서부터 사람들의 흔적이 있어요. 나무 가지를 꺾고 다니는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다니는 흔적이 있네요. 오, 무엇보다 여기는 소나무가 초입에 많아가지고요. 송아가루가 너무 날려가지고 옷에 보시면 이렇게 아주 누렇고 막이야 숨을 쉬는데 칼칼해요. 칼칼하고 재채기가 나오고 그러네요. 이곳에 제가 온 이유는 이곳에서 한 1000m 정도 위에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한대리 곰치라고 해서 곰치 중에서 상당히 큰 곰치가 있어요. 제 얼굴을 가리고도 남을 정도의 그러한 곰치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 한대리 곰치, 넘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곰치와는 달라요. 크기부터가 다르고요. 이곳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러 가고요. 한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여기에서 한대리 곰치를 그 넓은 넘치를 가져다가 장아찌를 담았는데 누군가가 그 통째 이만한 통을 갖다가요 통째 가져가 그랬더라고요. 그런 기억도 떠오르네요. 자, 한번 열심히 올라갔다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계곡에 예쁘게 이렇게 고강나무들이 꽃을 피웠습니다. 정이버섯을 많이 닮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구멍장이버섯입니다. 구멍장이버섯들이고요. 어렸을 때는 식용이 가능한 녀석들입니다. 지금 식용 가능하고 이렇게 밑을 보니 이렇습니다. 이게 구멍장이 버섯입니다. 이곳에 보시면은 참나물과 많이 닮은 파드등나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파드등나물이고요. 곳곳에 파드등나물들은 자라고 있어요. 파드등 나물들은 자라고 있고요. 곳곳에 숨어서 자라네요. 유달리 또 오늘 보니까요, 이 엄나무들이 제 키만한 것들이 여기 상당히 많아요. 파드등 나물이 곳곳에 있네. 야, 지금 670m를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니까는 아직도 500m를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거의 1200 가까이 되네요. 저는 한 1000m 정도 되나 보다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한참은 더 올라가야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골짜기가 이렇게 많아가지고요. 골짜기를 계속 건너 다니는 게 힘들고 몇 번을 골짜기를 건너왔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좀 이따 올 때는 골짜기가 아니라
산 옆면을 타면서 그렇게 올 겁니다. 아, 배 또 갈아먹고 사 절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저긴 또 바위들이 많아서 못 올라가고. 야, 이거 아주 난감해요. 등칙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 보세요. 등칙 어디서 이렇게 씨앗이 날아와 가지고 어린 등칙들이 자라고요. 아, 이 등칙, 등칙에서 이 등칙의 줄기를 갖다가 썰어 가지고 통초라 그래서 약재생이나 아니면 한약방에 이렇게 판매를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등칙은 통초와 거의 비슷해요. 이 통초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산모도요, 산모들이 수유를 하시는 산모들이 아기들에게 줄 수유량이 모자랐을 때 이 통초를 달에 먹으면은 수유량이 늘어나요. 근데 통초라는 거 갖다가 그래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통초와 비슷하게 생긴 이 등칭 덩클의 줄기를 갖다가 썰어서 이걸 갖다 통초로 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런 약자생에서 판매를 하곤 했었는데 얘 등칙의 부작용이 뭐냐면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신장을 망가뜨리는데 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것 갖다가 산모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아가들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참 양심 없는 사람들이고요. 아유, 엄나무 큰 거 보세요. 엄나무, 이곳에 이리 큰 엄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리 엄나무가 많으니까 주변에 제 키 정도 되는 엄나무들이 그렇게들 많은 겁니다. 크다. 날파리 엄청나네. 여기 진짜 수북해요. 와, 더 올라가야 이 날파리들이 없죠? 큰 갱이밥이라고 합니다. 큰 갱이밥이고 큰 갱이밥의 씨앗이고요. 얘가 익으면요 탁 터집니다. 만져서 한번 볼까요? 터지나 터지나? 아직 덜 터지네요. 익으면요 얘가 만지면 터지면서 씨앗이 사방으로 튑니다. 갱이밥 있고 큰 갱이밥 있습니다. 저희 밭에 가면은 지금 갱이밥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피나무도 이렇게 피나물들도 이렇게 씨앗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씨앗 역시 더 터지면서 사방으로 튀게 되고 지금 이 숲에서는 씨앗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군락을 이뤄 자라고 그리고 이 숲에서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씨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씨앗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호랍이 꽃대들도 그렇고요. 모든 녀석들이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 미추광이 풀도 그렇고 씨앗들이 많습니다. 이 씨앗이 많은 아이들이 더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생존의 방법이죠. 꽃을 많이 씨앗을 많이 키우는 게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풀섬대도 이제 꽃이 지고 씨앗을 키우는 중입니다. 녀석들도 이제 한번 떨어지면 주변에 많이 자랄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런 노루기들은 좀 가장자리로 자꾸 밀려나죠. 밀려나서 그렇게 자라고 됩니다. 보십시오. 씨앗이 얼마나 많은가요. 무수히 많은 씨앗들을 키워야 됩니다. 여기서 서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씨앗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존의 법칙입니다. 단기들 보세요. 어디 보자. 단기 한번 볼까요? 어디 보자. 억새다. 심이 들어가가지고요. 억새졌어요, 벌써. 어디 볼까요? 여기도 심이 들어갔고, 여기 보시면은, 단기들이 있어요. 단기들이 있는데, 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넘치가 있는 곳에 단기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곳에서 단길을 연한 게 있으면 좀 채취해야 되겠어요. 아 정말 환장하겠네. 앞에 또 막혔어요. 절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후, 힘들다. 뚫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든데요. 그리고 어휴, 올해는 진드기들이 유달리 많아가지고 아 진드기 때문에 그러고 날파리도 많고 해충도 많아요. 올해는요. 거대한 난티나무 보세요. 난티나무가 거대하고 아 제가 21년도에 여기 왔을 때보다 아 오늘이 더 험해졌어요. 나무들도 잡목들이 많고 나무들도 많고 풀어진 것들도 많고요. 아 그리고 한 700m까지는 잘 올라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힘드네요. 올라가는 게요. 오늘은 이 산이 계속 경사지고 계속 오르막이만 있어가지고 아 힘드네요. 작은 굴뚝새들의 소리가 참 아름답죠. 아 이뻐라 새소리가. 야 여기는 지금 산이 높아요. 지금 1000m 정도 올라왔는데 와 다른 곳에 비해서 유독 날파리들이 많아요. 귀찮을 정도로요. 높이 오니까 바람도 불고 하네요. 아 바람 부니까 좋다 시원하고. 이거 보세요. 멧돼지들이 여기 배설하고 다닌 거 봐요. 지금 멧돼지들이 일로 다니는 길이고요. 하, 사방에 멧돼지들이 다녔어요. 냄새. 냄새나요? 멧돼지 냄새나요? 냄새가 나고 녀석들이 사방으로 다녔고 하, 아휴. 이곳에서 아주 멧돼지 떼거지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아유, 넘치가 자라고 단기가 자라는 곳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와, 힘들다. 오늘 날씨도 덥고요. 나무들 크죠? 여기 가을 되면 잎새버섯이 제법 나와요. 힘들다. 아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여기 요 골짜기에요. 요 푹 들어간대. 여기 어묵한 데가요 넘치들이 자라고요 단기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아, 아. 와 넘치가 조금 보이네. 아, 저기 넘치들도 보이고요. 야, 이제 참나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보세요. 아 여기요 항상 넘치들. 야 이거 뭐야? 왜 이래? 아, 이게 왜 이래? 넘치가 작아요? 따갔나? 어허? 작지 왜? 왜 작지요? 아, 크기가 작아요? 이거 봐요. 어? 크기가 작아요? 아하 아직 덜 컸나? 이거 봐요 단기들. 이거 넘치들입니다. 자, 이거 여기다 넣고 넘치를 한번
꺾어볼게요. 아, 저 아래 넘치들은 내려가면서 하고. 아, 작다. 근데 예, 작아요. 잘 보세요. 얘는 넘치가 아니라 동이나물이에요. 반짝반짝 빛나죠? 그리고 줄무늬가 상당히 주름이 많아요. 그쵸? 예, 곰치에 비해서 주름이 많아요. 그쵸? 잘 보셔야 돼요. 함께 살고 있으니까는 아가들은 딸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넘치와 이렇게 동이나무가 같이 자라고 있죠? 아, 예. 넘치. 한대리 곰치라고도 하고요. 아, 그리고 이 곰치보다는 쓴맛이 덜해요. 쓴맛이 덜하고 확실히 곰치보다는 이 넘치가 맛이 좋아요. 야, 막 그냥 하늘을 가릴 것 같은 아이들이 없어요. 넘치 보세요. 이 얼마나 큰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넘치가 크기가 굉장합니다. 아, 진짜 크다. 진짜 커요. 와. 이거 봐요. 당귀도 이렇게 어리네, 여기는. 야, 어린 당귀들을 좀 뽑아서 가지고 갈 겁니다.
이놈이 다 큰 거 봐요. 이게 다 이래요. 막 크기가. 아, 다 대물이죠? 대물 넘치들이에요. 엄청나게 커요. 이거 봐요. 넘치가 예전엔 큰 것도 많았는데 지금 큰 게 없네요. 자, 크다. 커요. 크다. 꼴꼴꼴. 야야야야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커요. 엄청나게 커요. 단기도 연하다. 이것도 조금 가져가고 저는 단기 따고 하고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여기 보세요. 누군가가 여기 다녔어요, 이미. 예? 누군가가 전에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크다는 넘치들이 없어. 엄청나게 넘치가 컸어요, 여기가. 예? 소뚜껑만한 넘치들은 지금 보이질 않아요. 지금 그런 넘치는 몇 개 안 되고 넘치가 다 어려요. 희망적인 게 뭐냐면요, 보시면요, 이렇게 어린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어린 애들이 많아요. 무수히 많기 때문에. 꽃을 피고 또 씨앗이 떨어지면 더 많은 아이들이 또 올라올 겁니다. 정말 애기들도 많아요. 애기들도 많이 있고. 굴굴굴굴. 어허. 단기도 좋고요. 연해서 좋고요. 이런 연한데 그냥 뚝뚝 꺾어 먹고 다니면 참 맛있잖아요. 여보세요? 예쁘다. 녀석들 예쁘게도 자라고 있어요. 애기들 많다. 진짜 애기들도 많고. 자, 이거 좀 이따 와서 한번 정리하고요. 저 아래 이제 별로 없다. 별로 없어요. 딸 거는요, 따야 할 거는 별로 없고. 아, 이 넘치는 광범위하게 곰치처럼 넓은데 자라지 않아요. 넘치는 자라는 곳 그 한 곳에 딱 한정돼 있어요. 분포도가 얼마 되질 않아요. 곰치처럼 그렇게 넓게 자라질 않아요. 이 지역, 여기에서 이 근방이 단골입니다. 넘치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도 그럴 겁니다. 조금은 보일 수 있어도 이렇게 군락으로 자라는 거는 얼마 안 돼요. 시원하다.
이렇게 따도 밑에서 계속 올라와요. 한동안은 계속 올라옵니다. 이곳에는 앞으로 잎사귀들이 지금 잎들이 넘치에 잎들이 올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올라와요. 그렇지만은 1년에 한 번만 딱 한 번만 채취하는 게 좋아요. 채취하면은 그러고 나면은 이제 꽃을 피우고 노란 꽃들을 피운 다음에 그 다음에 씨앗을 또 키워서 씨앗을 또 퍼뜨릴 겁니다. 아우 부드럽다. 아직도 부드러워요. 쌀은 넘치와 당귀 그거 좀 있고요. 그리고 곰치는 그렇게 많지 않아. 곰치는 어쩌다 조금씩 보이고 하면서 이거 보세요. 여기 곰치. 곰치는 많지 않습니다. 곰치는 많지 않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보여요. 어쩌다 한 번씩 보이고. 예전에는 이곳에서 표고버섯도 참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는 갈수록 표고목도 없어지고 표고버섯이 달리질 않더라고요. 다른 산에 비해 확실히 나물은 적다. 산나물은 적은 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씩 곰치가 조금씩 보이고요. 조금 더 가면요. 많이는 아니지만 곰치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곰치가 있나 확인해 보고요. 그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야? 저 아래는 삼목련들이 피었어요. 참. 이곳을 한번 와봤고요. 이곳도 곰치들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자라는 곳이고요. 지나는 길에 들렸습니다. 작고요. 새소리 좋다. 골골마다 저 새가 있네요. 저 녀석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참 좋아요. 별로 없나보다. 여기도 자기하고는 이렇게 그 참나물은 조금 이거 참나물이 많지가 않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확실히 모든 나물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휴, 곰치들은 이렇게 조금씩 있고요. 곰치들 조금씩 밖에 없어요. 많이도 없어요. 산이 이 어린 곰치들 보세요. 하지만 난 자라는 걸 봤죠. 곰치는 확실히 넘치에 비해서 작아요. 넘치에 비해서 작고 이거 뭐야? 이 녀석아 애벌레네. 작고요. 천천히 보고 다녀야 되겠어요. 여기 엄청나게 거대한 참나무가 부러졌어요. 충분히 표고버섯이 자랄 나이인데 표고가 안 나왔어요. 여기로 이상하게 올해는 표고가 안 나와서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저기 표고버섯 있다. 아 참 진짜 표고버섯 어렵게 봐요. 이 거대한 나무도 표고가 안 나고
이거 쐐기풀이에요. 얘들 조심해야 돼요. 예. 찔리면 아주 고통을 맛보는 겁니다. 아이고, 야야야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보실래요? 여기 어린표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여기도. 그리고 여기 어디 볼까요? 아유, 안 떨어지냐며. 밑에가 또 있다. 여기만 있는 게 아유, 아닌가? 아니구나. 녀석이 붙어서 그랬구나. 아이고, 여기도 여기 나오는 거 봐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아유, 진짜 표고가 없어요. 야야야, 귀하다.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 봐요, 얘들. 이런 녀석 참 맛있어요. 근데 그냥 둬야 돼요. 아, 지금 바위가 많은 데로 해가지고요. 내려왔어요. 거의 다 내려왔고요. 이제 올라가던 골짜기가 저 밑에 보입니다. 넘치가 참 활용도가 좋아요. 활용도가 많아요. 워낙에 넓다 보니까 고기를 김밥처럼 말할 수도 있고요. 밥을 갖다가 다른 양념 들어가서 비벼서도 이렇게 말아서 썰어 먹을 수도 있고요. 고기를 말아서 썰어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에 넘치가 자라는 곳을 아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꺾어 가기만 하면 되는데 다 뿌리채 캐다가 집에다 심겠다고 가져가서 많이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 산청에 후배 왔을 때 용인 후배랑 제가 넘치하러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곳을 산청 후배랑 용인 후배랑 둘이서 갔는데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다고 합니다. 싹다 뽑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뿌리채. 어이구, 나무가, 어휴, 저 나무 소리 들으세요? 바람에? 갈수록 심각해요,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져요. 그분들은 그게 넘친 줄 모르고 아마 곰친 줄 알고 집에 키우겠다고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이고. 아우, 돌이 많아가지고 내려오면서 진짜 고생했네요, 여기. 아직도 여기서 한 40분 정도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차 있는 데가 나옵니다. 지금 개운 나무들이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어요. 노랗게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야, 이 개운 나무의 향기가 좋네요. 지나가면서 맡으니까. 아, 은은한 게 어쩜 좋냐. 아, 개원나무 향기 참 좋아요. 아, 이 날파리들 보세요. 오늘 넘치를 보러 와서, 그래도 넘치를 보고요. 내려가는 중입니다. 15분 정도만 이제 가면 되고요. 힘든 곳은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내려가기가 편하고요. 아유, 이곳은 넘치 아니면은 들어오고 싶지 않은 산이에요. 다른 곳이 뭐가 없어가지고요. 그래도 넘치를 채취했고 오늘 가서 넘치의 맛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 다행입니다. 넘치들이 가면 갈수록 사라져요. 사람들이 캐가는 바람에 넘치, 곰치, 모든 산나물들이 다 없어지네요. 자,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